나 쏘. 갑시다. 오늘 윤 부자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. 그 특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? 윤이야, 우리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아? 알아. 경자할머니 그거 알아. 경자할머니 모시러 간다 이래, 진놈아. 할머니 진 너무, 할머니 되게 오랜만에 본대, 그치? 아니야, 아빠 없을 때도 한 번 봤어. 그랬어? 할머니랑 여행 간 적이 있나? 없지? 응. 육사 빌딩 한 번 가봤어. 육사 빌딩 가고? 그다음에 안 갔어. 아빠도 진짜 나쁜 사람이다. 아유, 어떻게 할머니랑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없냐. 아유, 참. 사실 되게 가까운 데 계신데 일하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좀 자주 못 뵙게 되잖아요. 그냥 가까우니까 사실 참 그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. 사실 시간 조금만 내면은 그냥 가서 뵐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엄마랑 여행을 또 가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손자랑 같이 저랑 이렇게 엄마랑 셋이 가는 거는 더더욱이 없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말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서 한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. 여보세요? 엄마. 어, 엄마 여기 지금 아파트 공원에 나가 있다. 아, 거기 말고 엄마 그 밑에. 어. 그 차 들어가는 정문 있잖아. 어, 정문 우리 길가에 큰 도로배. 어, 글로 와, 글로 와. 우리 나와? 어. 알았다. 어. 유미야, 일어나자. 응? 일어납시다. 후야, 신발 신어. 이쪽으로 내려. 할머니 이거 어딨냐? 너, 숨어 있을까 우리? 응? 숨어 있자. 할머니 놀래켜줘야지. 숨어. 할머니 왜 안 오냐? 한참 있어. 왜 안 와? 네? 뺑뺑이를 돌아. 참나 진짜. 할머니. 아이고 새끼. 가방이에요? 응. 어디가? 우리 가나고? 어. 우리 부하고 여행 가지. 아니 모자 뭐 샀어? 응. 그래? 응. 땡긴데. 내 저번에 그거잖아. 그래? 내가 산 거잖아. 아 되게 쑥스럽구만. 왜 그래? 아 쑥스러워. 왜 이리 말 찍어? 어? 왜 이리 말 찍어? 그러게. 아, 아니 왜 이렇게 숨어 있어? 숙소로 들어와. 계속 찍어. 짜증나.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? 저희 어머니 굉장히 좀 재밌으세요. 되게 재밌으시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 어머니, 저, 윤우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아 이것은 정말 가족이구나. 어, 정말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아 윤민수 엄마구나. 어, 후에 할머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예. 또 어머니가 또 굉장히 저희들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또 굉장히 또 고생하시면서 저희 기르셔가지고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뭐 호프집도 하시고 뭐 정말 꾸준히 일 되게 많이 하셨어요. 노래방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그래도 상황이 좋아졌을 때고 사실 그 전에는 더 힘든 일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. 뭐 그래서 더 그러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자식애가 더 강하세요.